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에 와 있습니다. 강릉에도 뽀끼뽀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외관이 굉장히 예쁘네요. 자,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샵이에요. 패션 센스가 일단 이 위에 정품 피규어들이 많이 있고요. 망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더라고. 와보니까 주변에 뭐 시장도 아까 한번 가봤는데 오 맛있는 것도 엄청 줄 서서 먹던데 여기 안에도 있고 선물함 많네요. 철권도 있고 기계가 아니 가게가 원래 뭐 하던 데인가 봐. 인테리어가 되게 예뻐요. 바리데카도 있고요. 요요파티 뭐 바버 해피컷 밀당 요게 그 부산 쪽에서 좀 핫하다고 하던데 인놀이 있고 할 거 많겠는데. 자, 여러분들 먼저 시작할 거는 요즘 대세죠. 굉장히 빠져있는 게임 꿀망 뽑기, 꿀망 피규어 뽑기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제가 끼는데 너무 재미 들려가지고 홍성에서도 꿀망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뽑기뽑기는 지금 일단은 집게가 세 발 다 구부러져 있고요. 힘만 보장이 된다면 지금 일단 지우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 힘이 기본적으로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 좋아요. 일단 탑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있다. 완전 오 제복? 야, 지금 여긴 자수 좋네. 여기 있는 걸 왜 들어줬냐면 저 앞에 먼저 쌓고 뒤에 쌓아야 되거든. 그게 그래야 편해요. 자, 참고로 뽀끼뽀끼를 이제 꿀망을 끼울 때는 토이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라인으로 두 개 잡는 게 좋은데 뽀끼뽀끼는 이렇게 잡을 때 도로 그냥 빠질 확률이 좀 있어요. 이렇게 센서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저기 일단 안에 앞에 메꾸고 가겠습니다. 버거워 보이지만 일단 탑 좋다. 밑에가 좀 허공이긴 한데 지금 버틸 것 같아. 깎기 하죠. 야, 좀 버거워 보이지만 그래도 들죠. 뽀끼뽀끼는 진짜 집게 조금만 기어놔도 다 갖고 나가. 미치겠어 우리 가게에서. 오 나왔다. 오케이 랜덤인가? 랜덤 같은 느낌인데. 자 요거 큐포스 캣인가요? 이거 뭐지? 약간 그런 류 신데렐라 성이야. 요즘에 이게 큐티뽀 짝 그 피규어라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더라고요. 디즈니 그 캐릭터들. 이거 신데렐라고. 큐티뽀 짝이라는 말 알아요? 몰라. 그게 뭐야?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귀염 터진다는 거겠죠? 꽃짝의 의미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큐티는 영어니까. 큐티 한이 나. 지난번에 좋다. 이 끼기 좋다. 좋아요. 싹 오우 완벽해. 나왔다. 이야 이건 뭐 거저 먹기죠. 자 일단 10,000원에 두 개 잡사주시면서. 아! 아직 못 잡사주시면서 소화 불량이시면서. 야 이거 어디 들어야 되지? 지우개가 밑에 있는데 지금 영유성 식도원 같은. 오 큰일이다. 변수다. 자 일단 아직까지 10,000원에 하나죠. 이런 게 은근히 돈 많이 먹는다니까. 들어! 큰일이다. 참고로 여기는 유인샵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이에 껴봐. 사장님 찬스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정 안 나오면 또끼라고 여기서. 이거는 그 나다. 그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마다 방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뽑은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 다음에 이렇게 하나 걸어 놓을까 그냥. 그래도 홍성 가서 뺏기 힘들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하나 얹혀 놓는 거지. 아, 이게 가로로 끼면 진짜 난감한데, 이거. 됐다. 앞으로 빼, 앞으로, 앞으로. 걸렸어, 앞으로 빼. 아, 오! 아. 큰일 났어, 오, 큰일 났어. 네. 이 만원에 두 개 빼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지금 다섯 분밖에 안 남았다. 어휴. 오,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어요. 일단 안 놓는 범위에 갖다 놓고 지우개 쪽을 싹 들어가지고. 근데 뽑기뽑기는 토이팝은 사실 세로로 들어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얘는 출구통보다 그냥 높이 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평범하게 힘이 있으니까 일단 보내고요. 좋은 건 저쪽에 가 있네. 저거 그 희귀한 템 아닌가? 뭐 그렇게 희귀하다고 보긴 좀 그런데 그래도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나름. 오, 랜덤? 자, 요것도 한번 잘 껴봅시다 우리. 그래도 너무 잘 끼면 또 아까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또. 어? 깜짝이야. 나왔죠? 이거 봐, 너무 잘 꼈어. 또 낀다 이거. 갖고 나와도 안 놓겠는데. 아야. 그때 갖고 나오면 안 되지. 이거 열쇠는 마지막에 시도해볼게. 이게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 맨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이게 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야, 그거 빼니까 들썩한다 저거. 다 저거 저거면 이제 앞으로 떨어뜨리지. 난 이거 빼, 이거 걸려있으니까 그냥 빼고 갈게요. 2만원? 2만원? 2만원인가? 3만원 2만원 한 거 같은데. 2만원이 3만원이든 이게 오케이. 손. 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 떨굴게요. 저쪽은 이제 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잡아서 끌어내려야 돼요. 플라밍고. 물론 좀 전처럼 잘 끼면 바로 나갈 수도 있죠. 뒤로 넘어가지 마라. 도르돈 잘려왔고요. 아우, 야, 저 서로 맞물려하고 지금 다 어긋나 있네. 탑이 어느새 지금 주저앉았어요 지금. 안돼 얘를 일단 좀 빼볼게요. 어? 아, 뭐야. 아, 구멍 꼈는데 저기가 뿐질어져 있어. 랜덤? 어, 랜덤. 오, 이건 진짜 보너스다. 적절한 랜덤. 의도치 않은 랜덤이 여기서 딱 터져주네. 뽑기는 오, 그나마 아직 일단 됐다. 그만하라는 신호인데 이거 시그널을 보내네요. 아이고. 잘 꼈다. 아니다. 뭘? 얘 찌개를 잘 꼈다. 나오는 건 얘 마음이지. 올라가라. 이거 그렇게까지 오니 여기까지.
오늘 또 칩밥 또 한번 보여드리나요? 강릉까지 와가지고 칩밥 합시다. 오늘 잘 올라왔는데 잘 잡았는데 아 탑이 무너졌다는 것은 칩밥신이 오셨다. 여러분들은 제 미소를 보셔야 돼요. 지금 잘 들었다. 꼈다 이거. 꼈지만 놀 거예요. 1회 남았는데 저 도플라밍고를 빼고 싶긴 한데 위치가 어떻게 빠질까? 아니 왜냐면 여쪽에도 꿀망이 하나 더 있긴 있거든요. 이건 정사각 꿀망이고 육각이 제일 재밌어. 고민되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줬지. 하나 더 나왔죠. 4만원이지. 아니야 3만원 아니에요? 아니걸 4만원. 4만원에 4개 해도 양호하죠. 다 정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얘를 올린다고 해도 네 얘 지금 다 무너질 거예요. 밑에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도 열쇠가 있긴 있거든요. 우리도 좀 이겨봅시다 좀. 자 오늘은 칩바 딱 이제 첫날이니까 칩바 한번 딱 하고 진짜 오랜만에 대놓고 칩바 한번 했다 오늘. 나 요거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내일 꿀망 한번 더 갈까요? 옆에 있는 걸로 할까? 예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뭐 하다 망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